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당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 최고 책임자이면서도 지난번 이 사업법이 처리될 때 막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공식 반대 토론까지 했습니다만 이 소수당인 관계로 저지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각오와 새로운 재개정을 위한 각오와 결단도 또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만 또 그 여러 가지 걱정에 더해서 또 하나 더 걱정을 하는 것은 이 교육감에게 모든 인사권과 실질적인 교육의 커리큘럼 모든 간섭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 조직 재정까지 모든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탁하게 되어서 빼앗길 경우에 과연 선출직인 교육감에 따라서 편향적인 종교 편향적인 결과까지도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치 예속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립학교와는 달리 특히 종립학교 뭐 특히 그중에서 기독교 사학이 절대 다수이긴 합니다만 이 종립학교의 경우는 별도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건학의 이념과 철학, 건학의 목적 자체는 그 자체가 학교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된다는 확고한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단순하게 학교에 대한 통제의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소신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우리들이 대답했다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평상시와는 달리 굉장히 비장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다. 악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하고 하나님께서 무릎 묶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연호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제일 앞장서서 사립학교를 꼭 재개정하고 사립학교 특히 그중에서 어떤 경우에도 종립학교의 경우에 있을 만큼은 권학의 이념과 목적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의 지배권과 간섭권을 배제하는 데 노력하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